현재 고속선 검측에 시간당 160km의 외산 검측차를 사용하고 있으나 속도와 차량 특성의 상의로 검측 결과의 활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이버프로는 2013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고속 종합 검측 시스템 개발에 참여하여 철도 레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궤도 선형 측정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고속 종합 검측차를 국외 수입에 의존 시 약 700에서 1000억 원이 소요되는 반면 국산화하면 약 600억 원으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레일 검측 시스템은 안전한 철도 운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검측 시스템입니다. 만일 궤도 선형이 원 설계에서 어긋나면 철도 사고와 직결되므로 레일의 유지 관리와 보수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검측 장비는 수입품으로 속도와 차량 특성이 달라서 검측 결과 활용에 한계가 있고 야간에만 작업이 가능하여 비효율적이며 과다한 비용과 장기간 수리로 검측 업무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파이버프로는 4년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 궤도 선형 측정 시스템 국산화에 성공하여 기존 외산 대비 10% 이상 가격 절감과 빠른 AS로 유지 관리비가 30% 이상 절감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본 기술은 레이저 스캐너와 관성 항법 시스템을 사용하여 궤도 선형을 비접촉 및 관성식으로 측정하는 시스템입니다. 레이저 스캐너는 직접 레일의 변위를 측정하고 관성 항법 시스템은 센서 프레임의 거동을 측정하여 궤도 틀림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총 궤도 틀림 5개 항목 측정이 가능하고 시간당 300km의 고속 측정도 할 수 있으며 비가 오거나 진동이 발생하거나 저온 또는 고온의 환경에서도 정확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궤도 선형 측정 시스템은 주간 검측이 가능하여 야간 유지 보수 시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고 검측 횟수도 3배나 늘릴 수 있습니다. 나아가 열차의 선로 유지 보수 과학화와 예방 보수에도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안전하고 선진 철도 기술 문화를 선도하는 파이버프로입니다.